자, 그러면 이윤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지식산업센터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지식산업센터는 서울의 대표 중공업 지역인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에 이미 조성된 마곡지구와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구 금천의 G밸리, YBD 여의도 업무지구와 인접해 서울의 대표 업무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아래로는 광명과도 가까워 유관 기업체의 흡수가 용이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서울 내 초역세권 지식산업센터라는 점인데요. 서울 1호선 개봉역과 약 400m 거리에 위치해 도보 5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도림역 통한 KTX, GTX-B 등 광역교통망 또한 우수하고, 향후 신설이 확정된 신구로선이 개봉역에 정차하면 더블역세권에 따른 입지에 프리미엄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차량으로의 접근도 용이한데요. 서울시내로 쭉쭉 뻗어있는 도로교통망을 이용해 광화문, 시청, 강남 등 주요 업무권역뿐만 아니라 서부간선로, 남부순환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도 잘 갖춰져 있어 수도권 전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구로구는 대형 업무타운의 풍부한 배후 수요로 미래 가치를 더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우리나라 대표 업무단지인 G밸리 업무타운이 인접해 있어 약 16만 명의 직장인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고, 현장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즐비해 상주 인구 또한 풍부합니다. 약 10여 년간 구로구의 사업체 수를 분석했을 때 2010년 약 3만 2천여 곳의 기업체 수가 2020년 기준 5만 3천여 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사자의 규모 또한 사업체 한 곳 기준 최대 14.7명 수준으로 이곳 구로구에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구성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자랑한다고 볼 수 있죠. 대규모의 공간과 종사자를 수용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구로구는 현재 개발과 발전을 앞둔 활기찬 지역입니다. 본 현장과 1.5km 거리에 위치한 서울 디지털 1, 2, 3단지의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과거에 조성된 노후시설들이 이곳 개봉동 인근으로 이전 수요가 집중될 전망이고요. 아울러 개봉동 인근의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 물량이 다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봉 5구역, 3구역과 고척 4구역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된다면 약 9천여 세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세대수 증가에 따른 주거 및 개발 인프라가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365일 쉬지 않는 산업 발전의 핵심 요충지,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서울 구로구로 와봤습니다. G밸리라고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지금 업무를 보는 직장인분들 굉장히 많은 곳인데, 거기서 개봉동의 지식산업센터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 지식산업센터 어떤 곳인지 개요정보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개봉동에 들어서는 최초의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1호선 개봉역 도보 5분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5층에서 지상 13층까지 총 183실의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주차 대수는 102대로서 법정 대수보다 170%까지니까 넉넉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1층은 프리미엄 상가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무상 발코니가 제공이 되고, 또 4층, 8층 휴게 공간까지 커뮤니티 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2억 500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까지고요. 건물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평대로 이제 넓게 나온
대부분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답답한 기존의 업무시설과 좀 차별화를 시켰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이 특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준 충고가 5.1m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 시내에서는 업무 용도로는 가장 높은 충고를 자랑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지금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3세대로 오기까지 이 트렌드를 선도하는 4차 산업의 어떤 그 복합 비즈니스 타운으로 지금 계속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수준 이상의 업무 환경도 가지고 있고요. 또 가격도 합리적이면서 또 대출도 비율이 아주 높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각종 그 세금에서도 아주 자유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는 다른 어떤 그 주택이라든지 오피스와는 많은 차별화가 된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어서 소액 접근도 가능하고요. 또 안정적인 임차도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에 준공 예정인 지식산업센터 이쪽 동네 최초로 들어서는 곳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뭐 층고도 높게 나와 있고 전호실 발코니 설치가 될 것이라는 점, 앞으로 뭐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들이 꽤 있네요. 자, 건물 특징을 살펴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여기 위치가 어떤지 입지 여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호재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도 살펴주시죠. 네, 뭐 우선 개봉동 하면은 이제 서울 서부 구로구에 위치를 해 있죠. 동쪽으로는 이제 구로역 1호선 라인입니다. 신도림역까지 이제 GTX 경인로가 개발이 되는 곳이고요. 또 서쪽으로는 개봉역을 중심으로 오류 온수까지 역세권 개발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천 소사까지 이어지는 선안권의 관문 도시가 되는 곳이 이 개봉동을 축으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아래쪽으로는 광명, 또 위쪽으로는 스마트 도시가 되는 목동으로 이어지는 이 중심부에 개봉동이 위치해 있어서 지역 내 발전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주변 개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 바로 개봉동이 되겠는데요. 우선 현장은 도보 5분이기 때문에 역과의 접근성도 아주 좋고 또한 1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CBD라든지 서울 주요 업무지구의 접근성 또한 인천 접근성이 계속 굉장히 좋죠. 또한 쥐벨리라든지 또 여의도 업무지구가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신구로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주변 이동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오류IC라든지 서부간선도로 개통되면서 정말 지역 간의 이동 너무 좋아졌죠. 또 남부순환도로 바로 탈 수가 있는 곳으로서 지하철, 자차, 버스 모두 접근성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을 보시면은 아이파크몰이라든지 코스트코, 뭐 병원, 뭐 또 안양천 녹지 공간까지 생활 편의 시설과 녹지 환경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어떤 근무 환경도 좋고요. 이 개봉역 주변으로 최근에 아이파크나 센트레빌 그 대규모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주거 환경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공 재개발 사업과 교통망들이 확충이 되면서 많은 발전이 예고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개봉동 지역에 최초로 들어서는 현장으로서 지금 이 서울시 지산 중에서는 가장 낮은 대로 분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그 조망권이 일단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6차선 경인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아주 가시성도 좋고 쾌적한 업무 환경이 가능한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의 신규 오피스 공급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밖에 예정이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해 대규모 오피스 공급 계획도 없죠. 그래서 지금 이 현장은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좀 기회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공급 예정인 곳도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시공비, 인건비, PF 위기의 문제로 착공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IT나 스타트업 회사들이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오피스 임차 수요는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어떤 수급 불균형 현상이 이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률은 뭐 1%, 2%대로 낮아지고 있고 임대료는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류를 본다면 이 현장은 신규 공급이라는 희소가치 또한
2천만 원대로서 주변에 3천만 원이 훨씬 웃도는 다른 지역의 지식산업센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 인서울의 서울 역세권이면서 업무 접근성이 뛰어난 현장으로서 안정적인 임차도 가능하고요. 개인이나 법인 기업들이 사업하기에도 좋은 입지고 또 차별화된 시공으로서 한 개층이나 두 개층을 매수하셔서 사옥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은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개발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4차 국가 철도망 사업입니다. 신구로선 GTX B노선, D노선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신구로선 같은 경우에는 시흥 대하에서 개봉 목동으로 이어지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 일대 개봉 고척 온수 일대 부재 중인 노선이 새로 생기는 그런 효과를 보면서 더블 역세권 프리미엄을 갖게 됩니다. 또한 B노선은 서울 중심부와 청량리를 연결을 시키는 노선이죠. 이 B노선의 부천 분기점에서 D노선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강남으로 연계되는 남북 광역 급행 철도로서 어떤 광역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교통개발의 수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작년에 3차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역으로 길동 삼각지역과 함께 개봉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봉 역세권 중심으로 상업지구가 활성화되고요. 근데 문화 행정 중심지로서의 이 본래의 기능을 강화를 시키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전 적지를 개발해서 주변에 어떤 그 산업유산이라든지 예술문화, 창의공간 등을 조성을 해서 구로구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사업들이 개봉동에 줄줄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한 공공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봉역 주변, 개봉 3구역, 5구역, 고척 4구역까지 7개 부지의 메이저 브랜드로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많은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구로구 개봉동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정이 된 개봉역, 거기서 걸어서 5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이 개봉동의 지식산업센터, 개봉동에서 최초로 들어서는 곳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입주 호재까지 알아봤으니까요. 가격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가격은 뭐 2억대에서 5억 4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역시 평형대라든지 또 층수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출은 약 80%까지 보시면 되고요. 예상 월세는 2천만 원에서 보증금 2천만 원에 180에서 200만 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투자금은 약 3천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고요. 계약금만 내시게 되면 중도금은 무이자로 진행이 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